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출연하는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8월 7일 시작된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영웅, 명탁, 이찬원 등이 출연하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 콘서트 이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열린다. 송파구청의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연기됐던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오는 8월 7일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그동안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4차례나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관할구청 또한 적절하고 긴급한 조치를 통해 공연을 재개할 수 있도록 대규모 공연 방역지침 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 대규모 공연 방역지침을 내렸고,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관할구청의 모든 내용을 준수하며 공연을 시작한다. 제작사 쇼플레이 측은 1월부터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 대규모 공연 방역지침에 따라 일부 좌석이 변경되고 전체 관람객 인원이 축소되며 공연 일정 및 공연 시간이 변경되어 긴급하게 재예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람객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 또한 사과드린다라며 관객들에게 사과를 전했다. 이어 기존 대책보다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 아래 관람객과 출연진, 스태프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 쓰겠다.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의 발생으로 공연 진행이 쉽지 않으나 출연진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이 공연에 대한 열망이 커 방역 지침을 모두 준수하며 공연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공연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성파구청의 대규모 공연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플로어석은 한 자리 뛰어앉기, 1층과 2층석은 두 자리 뛰어앉기로 전체적인 관람객 수를 줄이고 각 회차의 관객이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 2시와 7시였던 공연 시간을 오후 1시와 7시 30분으로 변경하는 등 방역 대책에 대해 추가 보완하여 진행한다. 이번 서울 공연은 연기된 2주간의 공연을 포함하여 일정이 변경됐다. 오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23일 일요일까지 주 금, 토, 일요일 5회씩 3주에 걸쳐 총 15회차 공연이 진행된다. 일부 좌석 배치 변경과 공연 시간, 공연 기간 변경 및 관람객 인원 축소 등으로 기존 예매는 부득이하게 일괄 취소되며 뒤에 매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선 예매 기회가 부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티켓 예매처인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지난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불가피하게 5월 말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나아지지 않자 9월 말에서 지난 24일로 거듭 연기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총 4차례 연기 소식을 전한 미스터트롯 콘서트의 개막 소식에 예비 관객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오는 8월 7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흑스포우돔에서 진행된다. 하랑돌이 이찬원 스타일 분석. 블루블리의 블루 스타일링. 작은 얼굴에 호의한 피부로 화장품 모델까지 접수하고 있는 미스터트롯의 미 이찬원. 알고 보니 그는 블루러버 파랑돌이였다. 이 정도면 찐사랑이다. 짙은 블루 컵, 팬츠, 베스트, 넥타이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통일한 이찬원. 여기에 흰 것, 푸른 것, 지푸까지 같은 색으로 맞춰 올블루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괜히 파랑돌이가 아니다. 박블레스 위에 출연한 이찬원은 SNS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한민국 방송계에 예능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송은이 선배님, 김숙 선배님, 박나래 선배님, 장도연 선배님과 함께 박블레스 유 이 녹화를 잘 마쳤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이끌어주신 덕에 깔끔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4월 30일 오후 07시 50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 많은 시청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수줍은 그의 미소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사진 속 이찬호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의 조합에 볼드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블루티를 입고 소매를 걷어올려 한층 캐주얼함을 더했다. 팬들 사이에 이슈를 일으킨 이찬원의 정관장 광고 현장에서 그는 블루와 그린 컬러가 가미된 스카이 블루 톤의 수트를 입었다.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이너웨어로 매치한 후 작은 꽃 패턴이 그려진 실키한 타이를 스타일링한 이찬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은 굿베이스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승화 합당 장민호, 백지영과 내 귀에 캔디 듀엣 어른 섹시미 발산. 홍승화 합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레전드 백지영과 함께하는 특별한 감성 수업을 통해 희로애락 감성 장인으로 등극한다. 20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조선 봉숭아 학당 2회에서 프론맨 F4는 레전드 백지영의 족같은 명곡 커버부터 콜라보까지 선사한다. 사전 녹화에서 트롯맨 F4는 백지영이 전하는 가수는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다.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특별한 감성 수업에 귀 기울여 집중했다. 또한 무대 위에서 화가가 되어라라는 백지영의 남다른 한수까지 받게 된 트롯맨 F4는 감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충전하면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무대 도전에 나섰다. 프로티어로 임영웅은 총 맞은 것처럼으로 발라드의 도전, 감성 장인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극강의 절절함을 뿜어내 무대를 지켜보던 백지영을 눈물짓게 했다. 이어 영탁은 도깨어린 이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부담을 낳 버전으로 선보였고 온몸으로 감정을 폭발시키는 영탁의 무대는 백지영을 무릎 꿇게 만들어 지켜보는 모든 이들까지 놀라게 했다. 더욱이 이찬호는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던 무대로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백지영의 봄날은 간다. 가창의 즉흥 피아노 연주를 더하면서 어메이징한 합동 무대를 선보인 것. 또한 미리 댄스 연습까지 해온 장민호는 내 귀에 캔디에서 캔디맨을 찾아 숨겨왔던 댄스 실력을 뽐내며 백지영과 어른 섹시미가 가득한 성공적인 듀엣 공연으로 현장을 후끈하게 달구었다. 그런가 하면 데뷔 21년 차 백지영에게 진짜 한수를 배우게 된 트롯맨 F4는 자신들의 인생과 연애 경험담 등 진짜 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백지영이 놀라움과 황홀함을 감추지 못하고 찬사를 터뜨린 트롯맨들의 4인 4색 도전 무대는 과연 어떻게 꾸며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 측은 트롯맨 F4는 첫 수업에서부터 높은 집중력으로 수업에 임하며 백지영 레전드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더한 무대를 소화해냈다라며 최고의 가수로 거듭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트롯맨 F4의 성장 모습을 함께 지켜봐달라고